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것도 역시 오프닝 없이 시작이군요. 제가 그때 제비를 언더테일 버전으로 싸우는 게임을 올렸었는데 킹 버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. 내가 제비는 진짜 어렵게 했는데 킹은 생각보다 그렇게 고전하진 않았거든요? 액트 볼까? 아 이거 저거 어떤 분이 댓글로 말해주셨는데 저거는 그냥 랜덤으로 막 에너지 회복 뭐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저거를 안 쓰겠습니다. 멀시 어차피 안 될 거고 아이템은 엄청나게 많고요. 여유 있어요? 어우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? 아 이게 다야? 별로 어렵지 않군요. 근데 좀 길게 움직이긴 하네요. 이게 원래는 왕이 막 그 줄 같은 걸로 막 끌어가지고 저걸 움직이던데 이번엔 줄이 없네? 그러고 보니까? 효과만 나고? 어우!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 피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. 어 이거 어렵다 이거? 와 이거 뭐야. 아하 아까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군요. 하지만 괜찮아요.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. 갑자기 화면에 스피드가 막 깔리길래 솔직히 좀 당황하긴 했는데 괜찮네요? 오 빨라. 방금 빠르게 움직였어. 아니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? 아까 그 패턴에서 맞은 거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? 이게 난이도가 확실히 쉽네 제빌보다는. 다음도 볼까? 이제 한 두 방에서 세 방 맞으면 될 것 같은데. 이게 넘사벽이야. 아니 이 패턴이 진짜 넘사벽이야. 자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 그것만 버티면 이제 끝납니다. 아 이게 다른 패턴은 다 쉬웠는데 유독 한 가지 패턴만 좀 피하기 까다로웠어요. 나머진 다 쉽네요. 이거 피하는 동안 마무리 멘트 치면서 끝내면 되겠다.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어? 아 실피 남았어? 이런 설레발이었군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이거면 끝납니다. 이거면 끝나. 자 다시 해보자.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